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위치 버서스 시즌 3 4회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고수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양 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 팀 대 풀도피 코인의 대결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 멤버 보세요. 아, 멤버가 좀 셉니다. 아니, 심지어는 네. 세상에 프로씬에서도 소위 짬밥 날렸던 예, 그런 멤버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도피 코인은 플레임, 도연, 피닉스바, 코똥이, 인간 젤리가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고요. 네. 도전자 팀은 소우루 다시 한번 등장. 3식 등장했죠. 프로즌과 뉴클리어. 그쵸. 여기서 이름값이 좀 세요. 근데 네. 바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순당무까지 포함돼서 챌린저 서포터 유저가 포함된 챌린저 팀. 네. 야,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적 싸움, 개인적으로 탑적 싸움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바텀 지역에서 이 코뚱이의 징크스 알면서도 못 막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런데 뉴클리어잖아요. 뉴클리어의 아펠리오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징크스 브라움은 라인전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아펠리오스 레오나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오, 자, 여기서 뉴클리어 어떻게 보면 버서스 데뷔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6레벨 오면 되면은 3식을 좀 불러주겠죠. 자, 그때 함께 들어가서 잡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오, 야, 다이애나 그때 4레벨 한대. 와, 30인가?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비에고 W 안 맞으면 이거 킬각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납치당할 수 있거든요. 피했고. 그대로 서로 피했고. 피했고. 못 맞춘 건가요? 피한 건가요? 아, 근데 민망함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세트가 조금 더 민망하지 않을까. 무조건 탱해가지고 버티는 거는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르친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자 밀고 들어옵니다. 자, 6렙 찍었어요. 3식 자, 누구? 코뚱이 맞췄고 모아서 와, 3식 역시 우승대 출신이에요. 이야, 이거까지 기가막혀서 전령을 챙겨준다라면 좋은 건데 줘야 돼요. 네,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겠죠? 어유, 제어워드는 이거 제어워드는 못 참지. 아하, 참았어야 해요. 오,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멋지면 멋지다고 아니면 네. 또 갑니다. 다시 한번 야, 아, 오늘 페이스북 숨을 모시고 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상체 대 바텀으로 가는데 지금 상체가 깨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네, 봤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물러갑니다. 자, 여기서 아, 먼저 레오나한테 정화 안 들어. 이거 지켜주려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헥페리우스, 이거 지켜주다가 다 죽어요. 와, 킬까지 터집니다. 네,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한 없는데요? 여기 가겠는데요? 한 명씩 가는데요? 자, 오는데요?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제이스 죽어요. 예. 네. 자, 여기서 좀 맞긴 했는데요. 동선 이런 거죠. 이런 미드 터지고. 네. 자, 소름도 풀리고. 바텀 속도 한번 내보자. 네. 그러면 미드 쪽에서 롱주에이시. 세트. 자, 자, 빅토르까지. 극점 잘 들었고요. 와, 월간 투하 초대박. 여기. 야, 3명 납치.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강펀치. 요. 그래도 플레임. 자, 딜을 좀 넣어주고 있는데. 아니, 챌린저 팀 지금 호흡이 우와. 프로팀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더블킬. 아, 시원하게 때려주면서 게임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대박인데요? 이거 한 번 더 봅니다. 전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더 이상 피해 없나요? 딱 걸렸죠, 불쌍하게. 적당하게 넣어서 범위를 주면 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탑 갑니다. 자, 여기서 제압골. 전멸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 플레임. 야, 기장이 왔습니다. 이거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안 죽고 잡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텔. 우와, 데미지. 플레임 들어가요. 전멸 쓰고. 야, 야, 800. 우와, 기장님. 기장님. 우와, 저 뭐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막 게임 안에서 와, 막 기세가 있잖아요. 기세라는 게. 맞습니다. 그 오라라고 하죠. 예, 되게 무서워요. 오. 들어와서 여기까지 솔방울 터쳐야죠. 이야, 플레임이 2킬. 이거 기세 타가지고 바론까지. 와, 플레임 진짜 멋있네요. 이거 3대5긴 한데요. 제가 볼 때 할 만해요. 신드라가 일단 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월간 코어 한번 제대로 꽂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편이 하지만 체리도 많이 달았습니다. 와. 월간 코어. 월간 코어. 세 명. 와. 이거 펜타가 펜타가. 내가 바로 영웅이다. 들어가나요? 네. 여기까지. 무서워.
오, 자, 자, 측면, 측면, 측면. 사이에나옵니다. 전면 뺐고요. 자, 이러면 아, 언제나 레고나와 함께. 너무 예뻐요. 흑점 폭발이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객이 들어가서. 들어갔고. 오, 제이슨, 제이슨. 우와! 우와! 플레임! 플레임 천원 먹고 나왔어요. 어, 플레임! 플레임! 우와! 정말 캐리머신이네요. 지금 제이스 포킹 두 대 맞으면 한타 끝이거든요. 네. 버스트 버스트. 어, 이거는 이제 구도가 구도가 구도가. 그러니까 강타 싸움. 도연 버스트. 자, 강타 싸움 5대 5. 아! 맞았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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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오스. 딜. 이러면 구라운드도 돼요. 살면 됩니다. 어, 이러면 어, 그렇지 그렇지. 용 하나 가져갔으니까. 네. 시간 다시 한번 벌었습니다. 바론을 가고 싶은데 바론을 못 가면요. 이내시에 대한 두려움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 강제로 자 슬로우까지 묻혔는데요. 오! 와! 맞았어, 맞았어. 전멸이 없었는데. 순당무, 순당무가 만들었나요? 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거 조금 봐야 됩니다. 아, 달려요. 아필리오스 K가 딜각 나오면은 무슨? 제이스가 직관척을 하니까 집을 간 줄 알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네 명이 시간 벌어주면 플레임이 지금 사이드 잡을 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쌍둥이에서 맞고. 네, 도박수 한번 넣었어요. 아, 더 빠르게 갑니다. 오, 전략 매서워요. 그러니까, 어? 어? 이거 안 되는데? 3대3대 서로 1대1 교환? 네. 어? 자, 그래서 플레임 한 명 갔다고? 한 명 갔다고? 와,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 어, 신드라 선 넘었는데? 오! 오! 이러면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선을 넘었습니까? 피닉스바. 자, 선 넘으니까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 아직 모른다? 이것도 잡으려고 그러면 다 죽어요. 와, 중력호 연계까지? 그래서 제이스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럼 제이스가 없는 친구? 와야죠. 자, 됩니다. 자, 오지 않으면 게임이 끝날 수 있거든요. 일단, 아, 귀야 지금 방금 취소된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중간에 잠시 멈췄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쌍대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이기 때문에? 어, 칼핑이 되나요? 싸워야죠. 자, 물어주나요, 물어주나요? 안 싸우면 끝납니다. 어! 이거 게임 끝납니다! 제이스! 들어가서! 하지만 넥서스가 아. 자 파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대0으로 그래도 초반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챌린저 팀이 네. 역시 모두가 잘 크는 게 중요하다. 그죠. 함께 잘 커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아판이었어요. LOL은 팀 게임이었죠. 맞아요. 아, 그래서 제이스가 정말 아무리 뭐 3인분, 4인분이라는 상황이 왔지만 네. CC에 취약하다라는 단점 때문에 나중에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라면 가나요?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아, 루시안. 어쨌든 성격은 성향은 서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챌린저 티어 입장에서는 30분이 넘어가는 한타에서는 웬만하면 굉장히 좋은 카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탐켄치, 사일러스, 징크스가 시너지가 너무 좋고요. 풀토피코인 쪽에서는 좀 바라고 있는 게 초반에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좋아요. 나르와 루시안의 라인전 구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 정글까지 좀 말려버리면서 초반에 드래곤스톡을 잘 쌓아놓는 구도로 만들면 게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에서 가장 네. 안 아프게 맞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맞을 때 네. 어떻게든 덜 아프게 맞아서 아~ 버티기. 그 쿠션감을 줘서 한 번 더 회피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야. 네, 굉장히 좀 잘 버티거든요. 자 들어가서 툭툭 칩니다. 야, 오, 여기서 밀어붙여서 레드 싸움. 이게 저랩이 세니까 한번 들어가서 스턴 말립니다. 아 가요. 아~ 전멸까지 빠졌습니다. 플레임. 기장님 벌써 이거 추락인가요? 네, 그러네요. 아니 우디르한테 카정당하면 이걸 럼블 진짜 사모프 컨트롤도 되겠는데요? 아 이거 도현도 이거 멘탈 나갑니다. 이거 죽어요. 아, 또 왔어요 사일러스. 아, 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암무빙? 나르. 오오 큐발리면 오오 오, 오, 여기서 협박 하는데 맞았으면 나르 지금 이거 인생 무빙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오 서코돌리 맞췄고 자 한 대 아우 안 뜨면 아우 아, 한 대 부족했어요. 이러면 오히려 한 대 와 콘둥이 징크스 패시브가 안 터졌죠. 그리고 이제는 패시브 터뜨리면 오오오 가는데요. 바텀이 터졌습니다. 와 엄청난 희생인데요 이거 보여. 네. 오늘 밸런스가 좋네요. 네. 자 들어가서 여차하면 킬가? 하지만 이거 저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아! 아니 소름! 아니 유채화를 키고 1초 만에! 아니 무슨 벨로 가가지고! 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그리고! 하지만 마나? 마나 그래도 그거 한번! 도끼 선별! 아! 이러면! 오! 아.
야, 이거 사일러스가 먹은 것도 크네요.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안이 점화보다 약간 탈진이나 정화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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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어, 먹습니다 이거. 그렇죠. 먹는데. 오. 소드 선수가 개인 팬이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이거 바텀 균형 좀 깨졌는데 30개입니다. 네, 이거 오히려 드레이븐을 돌면서 역습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석고도 때리고 있고 드레이븐, 드레이븐. 타겟팅이 지금. 어, 진짜 걸리는데요. 어, 데미지 한 방. 어허. 드레이븐 한 턴 되나요? 이렇게 주거니 밖에 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레오나 다시 한번 퇴로 받았고요. 들어가서 뒤에 하지만 도야. 범이 들어갔는데요? 와. 와. 오, 탐켄치. 이럴 또 탐켄치 W 돌면 킬각? 근데 여차하면 못 참죠? W 돌면 킬각? 어. 자, 여기서 룩. 에이! 가서? 그러니까 서로 컨트롤 싸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예. 맞았어! 이거 지금 맞았어요! 드레이븐 위험해요! 잘 가요! 잘 가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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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평! 큐! 큐! 맞췄어요! 자, 이러면 이러면 이러 빠지고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탐켄치라서 아, 잘 안 죽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 루시안을 불러오는데 이거 잡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세계 최고의 미끼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 살아요. 아니 메기 한 마리 먹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먹고 싶겠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야생이라. 야생 메기. 그쵸. 그 여기 가겠는데요? 자 들어가서 여기 가셨어요. 아마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롱젯이나 3공이에요. 최근에 월식 가고 그 다음에 세릴다에 좀 원한을 가지면서 궁극기 운전들을 많이 높이네요. 자, 여기서 와, 깜짝별로 지금 궁극기 했습니다. 와, 자, 서로 죽은 일밖에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순담을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초식에 오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알리스탄 궁이 있기 때문에 이거 3대4가 되나요? 오, 저 루시안 왔고요. 순간 3대4거든요? 살려주고 여기 3층 들어가서 플레임! 이거 플레임 위험해요! 오! 하지만 이게 석고도 위험! 아! 근데 3명 뛰고? 와! 한턴 정말! 한턴 더? 한턴 더? 지인 궁이! 와! 이야, 먹으면 체합니다 여러분. 자, 루시안도 이제 3-3-0이 됐어요. 자, 데스 이후에 킬도 많이 가져가면서 자, 딜이 좋아졌습니다. 위치 좋네요! 지금 정말 좋은데요? 콧등이 전멸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도 많이 맞았습니다. 알리가 터지고 아 그래도 코드기 너무 잘됐어요. 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1차 타워 밀어두고 있는 챌린저고요. 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 나를 위치까지 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노가 많으니까 네 하지만 딜 각이 나오나요? 열 받았다 나를. 네 자 레오나 앞에서 버텨주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본발. 아 혼자 잘렸어요. 네 하지만 너무 깊었죠. 예. 제 플레임 자 딜 넣어줍니다. 뒤로 한번 땡겨오면서 딜 좀 넣어보세요. 네 이러면 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이 죽어라. 야! 여기는요? 여기서 한테 변수? 반대편 사일러스가 있다 보니까 이기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오! 코드기 칼팅! 근데 좀 오래 걸렸죠? 어! 자 문 맞았고 아... 체리터 팀 지금 너무 막 싸웠습니다. 이러면 아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아이템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텐! 자 롱짓입니다. 자 들어왔어. 서로 바뀝니다. 근데 알리스타가 사일러스 거북이 와! 나르고 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일러스 갔고요. 사일러스가 없어 딜이 없어요. 네 석구도 또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와 알리스타 진짜 오래 버티네요. 그리고 날아가는 도연! 이런 도연의 더블 킬! 자 코딩이 좀 빠르게 여기 쌍둥이까지 네. 자 밀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것이 타워 다 맞았죠? 나르가 지금 미드 밀고 있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와 요것도 들어가서 자 물어주고 해봐야죠 드리블 하지만 드리블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애기 나를 저 사슬이 안 맞아요 자꾸. 와 딜이 그냥 매섭네요. 철갑궁이라서 한 턴 더 버텼고요. 아 이런 들어가서 물어주고 와! 이런 게임을 지키고 있는 필드 비코인입니다. 이러면 1-1이에요. 네. 와, 재밌습니다. 와, 진짜 두 팀 간의 경기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보는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챌린저 팀이 한순간에 좀 실수가 나왔던 게 너무 컸던 게 바텀 쪽에서 조금 패기를 부린 게 네. 결국 스노볼이 너무 커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코뚱잉 선수가 킬 먹은 코뚱잉은 실제 현실 피지컬이
롤로크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접어버렸죠. 네. 네, 바텀을 좀 먼저 뽑아놓고 가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이제 이번에 색깔 좀 바꿔줬네요. 자, 이번에 어디? 어디죠? 아하. 오, 이즈리얼. 그냥 먼저 나올 만한 뭐 원거리 딜러이기도 하지만 사실 뽑았을 때 상대방이 뭐 칼리스타 이런 거 쓰면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카이사라든지. 그리고 도현 선수의 비에고가 승률 보세요. 55%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앞경기 그 한 번 때문에 약간 좀 이미지가 나빠진 거지. 그럼요. 충분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위아래로 싸먹겠다. 네. 여기에 역으로 카운터를 덫을 놓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거 오 맞았어요. 이러면 또 이거 스킬 맞으면서 자 어디까지 이래리하면 전멸 안 쓰나요 이래리야. 되게 세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 턴에 다이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현 선수 빨리 와야 돼요. 이거 피닉스 막이 빨리 커버로 오거나 네. 저거 못 먹으면 제니스 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아요. 벽 뒤에 있는 거 나 오비치 봐주고 짜잔! 다이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짜잔! 탱! 하지만 탱! 어? 스킬 잘 피했고요. 네, 자 빅토리가 왔죠. 터집니다. 대착사인데요? 네, 이거 와가지고 손에 젤리 뭉칠 때 제이스 EQ. 젤리 뭉칠 때! 이즈 브라함이 좀 계속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회복하면서 거리 이득을 보는 상황 소소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패 터치 타이밍 좋았어요. 하지만 좀 전투를 건드렸죠. 회복에 다 빠졌습니다. 자 요거를 한 웨이브를 또 받아주기 위해서 궁극기 장패. 그렇죠. 근데 다이브에서 더 망해버렸네. 그래서 좀 자 여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 자 잘 잡았고요. 이것도 와! 이즈리 우와! 아니 바텀에서 지금 2대1로 우리 여기도 가는데요? 여기도 탑은 이게 베인이 이즈리얼에게 선성 자 그래서 여기서 공격도 잘못했고요. 네. 아직 숙담은 공이 없습니다. 근데 잘 안 죽죠? 네, 안 죽죠. 막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단단해? 와. 네, 얼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솔로의 맛이기도 하죠. 테러 맞고요. 테러 막으면서. 그래도. 콧등이 지금 잘못 구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페이는 3데스부터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렐리아는 4데스부터인가요? 이렐리아는 지금이야! 응? 나는 4데스! 인정한 거죠. 아프다. 아프다! 날 잃었죠. 날 또 아프게 할 거니? 거기는 본인 집 아니에요. 자, 우릅소, 소우릅. 순간이동도 왔고요. 이러면 그래도 미녀 타고 미녀 타면서 저게 안 지워져서! 그 스킬이 초기화가 안 됐어요! 이러면 그래도 자크의 힘 근데 불안함이라서 이게 2대2가 안 되죠? 안 되겠는데요? 자크라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당무 안녕. 후식으로 저두요. 피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감정 마스터? 하지만 여기 베인이니까 스킬 피하면서 스킬 피하면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전으로 나가고 이거 뭐 템 그 가격으로 보면 이 코어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와 오 왕의 무빙 안마 하지만 삼식 잘 물었습니다. 이렇게 잘 물었고 삼식 점핑 와 삼식 야 이거 이러면 게임 또 모르잖아요. 진짜 게임 어쩌네. 내가 제이스한테 지는 거지 너한테 지는 거냐? 맞아요? 너한테도 지는구나.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컨택입니다. 네. 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고뚜님을 보러 가고 극장 폭포!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젤리 버리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죽고 주고 네. 베인킬 계속 먹어요. 이거 먹고 사이드 한번 뛰어 여러 가지 한 대! 근데 더 들어가는데? 초식이 좋았습니다. 일단 브라움이 자 그래도 딜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즈리얼이 계속 킬을 먹고 있습니다. 자 뉴클리어! 야 근데 이게
정글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오! 아! 아! 싸우네! 아! 아 이거 맞아요! 안 삐져! 우와! 오! 쫙! 우와! 이거, 아니 뉴클리어 보여주나요? 기석의 카이팅? 와 이걸 이렇게 들어가서 야... 와 진짜 점프로들은 어? 어 하지마! 레오나 죽었는데요? 어? 어! 와! 와! 전 담원의 대결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뛰면서 어? 와! 와! 잡았어요! 저 뉴클리어! 뉴클리어가 다 잡습니다! 젤리가! 아! 와! 트리플킬! 뉴클리어? 와 세리다가 한 번에 나왔어요. 오! 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집에 가서 와! 이야! 야! 성공했어요 이지리어! 예! 이러면 완전히 그냥 대박났습니다! 어! 재미없는데? 어! 저 그래서 어! 이지리어이 밖에 있는데! 아니 님들아! 아!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센 거지 님들이 센 게 아니에요! 아니 잘 그려줘야 드라마가 완성이 되죠? 아...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상황을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난이도 올리나요 지금? 네! 우와! 정글이 대박! 한 대! 뉴클리어! 오! 뉴클리어? 오! 오! 이거 뛸만해요? 뛸만해요! 으아! 이거서 비행구 파고드는데? 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우와 여러분! 뉴클리어 뉴클리어 진짜 주인공이 왔습니다! 점프! 우와! 탄성 주먹! 끝! 퐁! 가겠는데요? 아... 하지만! 하지만! 자 여기서 이거 추격 될 것 같은데요? 네, 될 만한 분위기죠? 될 것 같은데요? 되죠 되죠 되죠? 2라운드 한 번 더 뛰어주고 이러면 이지리얼이 곧 테로 맞고 죽었네요 이러면은 그래도 그래도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아. 네. 자 바텀 쪽에서 이제 소울업이 바텀까지 좀 안전하게 좀 밀어주는 네. 모습이었고요 소울업 아. 아. 이제 구 아증심 아니에요 네. 자 오래 싸우면 예 이제 이지리얼 굉장히 좀 매섭습니다 그리고 폭등이 불러오는데 어 기회 아닌가요? 자 이거 제이스 앞으로 한번 뛸 자 잠깐 앞으로 한번 뛸만한 것 같은데요 제이스 아 와 근데 삼식이 잘 버텼어요 네 요 네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이즈리얼만 안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그런데 비에고랑 제이스랑 데미지가 잘 나오긴 하거든요 예 먹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아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누가 뛰어올 겁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자, 여기서 오 근데 자크가 더 멀리 못 뛰게 조금 아쉽고요. 네. 자 잡아냈고. 아. 자 이 싸움은요 바로까지 잘 먹었습니다.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끝까지 모르겠네요 네. 게임. 아 진짜 무지하게 미뤄요 선수. 네. 일단 수호 천사를 가면서 내가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생각. 오 궁 잘 맞춰서 지금 벗겼어요 벤시. 네. 근데 오히려 죽게 생겼네. 오. 이러면 좀 밀쳐주면 시간을 벌 수 있나요? 점프. 와. 오 이거는 됩니다. 어?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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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대 맞으니까. 네. 아! 저승으로 갑니다. 그러네요. 이 베인한테만 세 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승부 빨리 봐야 됩니다. 제이스. 네. 5초 남았거든요. 근데 딜이 정말 잘 안 들어가는데요? 모두 퇴각하라. 아까 알던 그 베인이 아니에요. 지금 베인 치면 툭툭툭 치면은 오히려 이지리언도 죽습니다. 앞으로 뛰면서? 자, 여기서 도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치는 게 성과가 안 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가나요? 잘 긁었고. 네, 그러면. 긁었고 몇 대를 났고 잘 맞췄고 그러면 삼식 멀리 점프 어디 점프 점프 굴곡이 와 잘 뛰었어 오 삼식 이지스 대박 왜 멀리 걸었으면 멀리 걸었으면 멀리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이러면 이지리얼 이거 이게. 이거 끝내각 봐야죠 끝내각 봐야죠 자 삼기까지는 거의 확정 아 와 죽풍 난격 이거 쌍둥이 건드려주면서 네. 앞으로 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괜히 이거 딜부산 돼가지고 넥서스 넥서스 때리면 이거 끝이죠 넥서스, 자 이렇게 넥서스! 이렇게 넥서스가 결국 넥서스 버티지 못합니다 세트 스코어 2-1 도전자 팀이 네 앞서 나갑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와 이게 탑에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말려가지고 거의 뭐 4-5 같은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자크와 브라움의 이니시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환상적인 그런 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측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즈리얼 조이를 통해서 대치 상황에 대한 시너지를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고, 필도피코이는 용한타 때만 뭉쳐가지고 오리아나 충격파 이용해서 한타만 노리는 한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전혀 몰라요! 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주안이 잡아놓고! 우와! 와! 측면에 석화도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 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오! 우와! 그렇죠. 이제 탑 차이를 보여주겠다. 다시 한 번. 오! 이번에 슈렐 나왔어. 야, 이번에 우리 생존의 끝까지 죽여봐! 근데 끝까지 카이팅 하다가? 5위를 잡았는데요? 우와! 오! 역시 평균에서가 8은 네, 그렇죠,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가겠는데요? 와,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네. 킬을 누가 먹느냐? 아, 누군가요? 소울은 못 지날 것 같은데요? 소울은? 그런 것 같은데 허술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매력이죠. 네. 자, 들어가서. 5레벨인데? 5레벨인데? 이러면 코트닝? 이거, 오히려. 가슴하게 공주가 살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 들어가서 여기서 서포터. 독점 살짝 짧았어요. 이거 싸움 안 되죠, 이제 바텀. 이게 가네요. 점화를 막바에 넣었나요? 네,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가겠는데요. 독점이 점화. 점화 없어요. 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뉴클리어. 자, 오히려 한 번 더. 오히려 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집에 가지 않았고요. 30. 그만 좀 와라. 그리고 들어가서 배치기. 와, 30. 속도 각도. 와. 그리고 완전히 공지원. 오히려 들어가서! 근데 뽀삐가! 한 방! 뽀삐가! 잡지 못했고요! 자, 이거 갑니다! 가겠구나! 이러면 중력폭파? 30 젊은 잘못 그런가요? 네. 대치 상황에서 이즈 조이다 보니까 네. 때리는 포지션 잘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야! 뭔가 이니스를 걸 수 있는. 네. 대사 갑니다. 6초니까 온 거죠. 네. 자,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놓겠다라는 생각. 빗다 갖고 충격. 궁을 너무 허무하게 쏟아. 이러면 같이 바텀까지. 하지만 여기 호뚱이니. 우와. 여러분 괴물이 한 번에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궁은 안 맞았고요, 이즈한테. 네. 알리가 단단하다고. 어림없지. 술통 폭발을 써봤지만 이게 이즈리얼이 네. 너무 건재해서 그가 갑니다. 지속된 싸움에서 못 이겨요. 네. 도망갈 자리까지 오른쪽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커드라. 일로 와. 너무 무서워요. 네. 커드라 바시트라. 네. 일로 와. 야. 네. 자, 좋습니다. 자, 탈타고 들어가서. 자, 오리아나. 자, 물어줘야 네. 되네요. 짠! 일단 알리라도 오래 버티기네요. 와! 근데 지금 앞에서 수격 가는 거 보세요. 오! 호동이 죽어요. 앞에서 우와. 오! 또 더블킬. 더블킬. 이러면 트리플킬. 이즈리얼 앞비전하면서 조이 같은 챔피언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극심하더라고요. 맞아요. 간단합니다.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레오나한테 궁 쓰면 나중딜은 네. 어떻게 감당하죠? 나중딜은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도일이 측면에서 오는데요. 여기서 옵니다. 자, 뽀삐 그거 왔네요. 영웅 등장. 예, 커여운 고구마 왔습니다. 두둥 등장. 예, 이거 큰일 났죠. 귀여운 커여운 호그모 맞습니다. 때마다 전멸이에요. 아하. 그 옆에 괴물 하나 더 있죠. 조이 이제 쿨돌아서 앞비전. 경쟁 중, 서로 K 경쟁 중 차고 있어요. 일어나면 죽어요. 게임이 갔죠? 네, 이제는 그 떠났죠. 네. 손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울오비 1인분으로 해주니까 게임이 빨리 갔어요. 완전히 지금 이거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피리스마 그래도 충격파를 미니언 지은데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큰 걸 보기에는 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든 한번 막아야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막아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상대와 싸워줄 때 이럴 때 누군가가 해줘야죠. 누군가 용기 내서 알리스탕. 근데 없애기 아넥서스. 자, 여기 들어가서 불어넣어 주는데요. 게임이 나빠 보인다, 지금. 오, 제스켈. 이번 전투 나빠 보인다. 오. 자, 이러면. 그리고 와. 배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거 EDC 걸리는 걸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EDC 잘못 건데 그냥 반작용이 세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시도를 했으면
이렇게 또. 네. 근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근데 전멸 써가지고. 네. 아 잘. 오 이제 저와. 저거만. 우와. 이거 괜찮네. 앞에 죽어 끝납니다. 순당부가. 제가 물어줬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페이스박 전멸 쓰고. 아 이렇게. 자 오늘의 준비된 게임은 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챌린저 팀 확실히 강력한 저 미드. 조이 이즈리얼 오늘 이 두 명의 조합은요? 네.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최근까지 뭐 프로를 했는지에 대한 폼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였고요. 저 보면서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트위치 버서스 시즌 3 4화 방송은 이렇게 또 3대1로 네. 챌린저 말 그대로 도전자 팀이 승리를 하면서 끝을 냈는데요. 네. 아 오늘 또 경기가 일반적이지 않았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가 분당 1킬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트위치 버서스를 제작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이어지는 버서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고요. 해설의 고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